안녕하세요. 미대남의 샨티입니다. 오늘은 미술관에서 아는 척하는 방법 두 번째,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를 지나 미술사에서 가장 화려한 바로크 시기로 접어듭니다. 종교개혁에서 승리한 로마의 교황청이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바로크 양식을 후원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작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라바조의 성 바오로의 개종, 베르니니의 조각, 성녀 테레사의 환희까지 바티칸의 칸 피에트로 대성당 광장을 둘러싼 인물상들과 기둥들도 베르니니의 작품입니다. 네덜란드는 정물화가 정성기를 맞았고 풍경화도 독립된 장르로 다뤘습니다. 할스는 순간을 포착해서 재미있는 초상화를 그리죠. 또한 이때 등장한 렘브란트는 유명한 작품인 야경을 제작하게 됩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베르메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늘구멍 카메라와 비슷한 카메라 옵스큐라 기법을 통해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영국 바로크 시대는 종교미술은 금지되어 있었고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은 영국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았기에 초상화밖에 없었어요. 대표작품으로는 호가스의 결혼풍속도, 게인즈 버러의 리처드 브리슬린 셰리던 부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 시대에는 스페인인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하는 거장 벨라스케스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흐리멍텅한 색채만 보이는데 몇 걸음 뒤에서 보면 선명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17세기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릅니다. 루이 14세는 어마어마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파티를 즐깁니다. 특히 거울의 방의 화려함에 사람들은 넋을 놓게 되죠. 웅장하고 강렬한 바로크 미술과는 대조되는 밝고 우아한 로코코 시기에는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부셰의 목욕하는 다이아나, 와토의 시테라 섬의 출항, 프리고나르의 그네 모두 로코코 시대의 작품입니다. 와우! 어느새 19세기까지 왔네요. 교회와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미술 사조, 즉 땡땡땡 주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19세기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아르누보,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초기표현주의,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영광은 그리스의 것이요, 위대함은 로마의 것이다. 신고전주의는 로코코와 반대로 엄격한 고전 양식을 부활시킵니다. 다비드는 호라타우스의 형제의 맹세를 통해 미술은 대중을 교육시키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하죠. 앵그르의 드 브로그리 왕자비의 초상, 균형 잡힌 구성이라는 신고전주의의 양식의 정상을 보여줍니다. 낭만주의, 느낌은 모든 것이다. 괴테는 낭만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성 중심의 신고전주의에 반대하는 낭만주의는 감수성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메두사호의 뗏목, 제리코는 이 작품으로 낭만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렬의 화가 들라크루아도 대표적인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죠. 사실주의, 지나버린 시대에 머무는 신고전주의, 현실을 회피하는 낭만주의 사이에 등장한 사실주의, 밀레의 만종, 이삭 줍기, 신이나 영웅들 대신 농부나 도시노동자 계층을 다루는 사실주의는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어둡습니다. 인상주의, 인상, 즉 짧은 순간에 화가가 눈으로 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인상주의의 중심 마네, 연작의 모네, 사랑의 르누아르, 발레하는 드가, 피사로, 시슬리, 모리조 케사트.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상주의, 이거 말하면 이 영상 3시간 찍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후기 인상주의,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 자신만의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승부하기 시작합니다. 점묘법의 쇠라, 가면 같은 인물의 로트레크,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세잔, 오로지 색채로만 모든 걸 표현한 고갱,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사랑받는 방구호까지. 후기 인상주의는 정말 사랑받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인상주의와 함께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초기 표현주의, 이야기를 하나 듣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두 명의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다. 일몰을 보고 있었다. 하늘이 갑자기 피처럼 빨갛게 바뀌었다. 나는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춘 채 다리 난간에 가까이 갔다. 굉장히 피곤해 있었다. 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 위에는 피와 혀 같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흑청색의 낭떠러지 위로 구름이 떠 있는데 피 같은 혹은 불꽃 같은 붉은색이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고 나는 남았다.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나는 풍경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큰 외침을 들은 것이다. 자,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는 이렇게 감정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상징주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상 속의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루소와 르동, 라이더와 같은 화가들이 상징주의를 이끌었습니다. 형태가 불분명하기도 하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죠. 미술관 박물관에서 아는 척하는 방법 2탄,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탄에서는 20세기부터 현대미술까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대남의 샨티 양인선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